저랑 성향이 정반대인 우리 인형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나홀로 라이프가 편하죠. 근데 편함과 동시에 외로움은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. 있는 그대로 살아라 라고 이제 말해주고 싶어요. 과거에 저한테도 말해주고 싶고 지금 저한테도 말해주고 싶고. 음악이 죽겠어. 사랑을 이렇게 고요하지. 숨을 쉬면 안 되나? 난 지금 뭐라고 했지? 이렇게 고요하지. 숨을 쉬면 안 되나? 뒤에 앉았는데 기대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. 너무 먼 거예요. 그래서 아.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. 아, 저 은근 주목받는 거 되게 쑥스러워해요. 처음에는 이게 오마이걸의 메들리라고 해서 워낙 다양한 곡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어울릴 것 같은 색을 이제 곡을 골라서 넘겨드렸는데 과연 이게 완성될까 싶었는데 너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저만 잘하면 됩니다. 저만. 너무 너무 멋지게 만들어 주셨어요. 정말 정말 잘하면 돼. 아, 정말 쉴 틈 없이 만들었구나. 왜냐면 이제 곡 안에 있다 보니까 뭔가 풍성함을 채워주려고 저는 랩을 그렇게 꽉 채워서 썼던 건데 그걸 다 모아버리니까 확실히 숨 쉴 공간이 없어요. 숨 넘어가더라도 진정하고 토닥토닥 시켜주세요. 이슬라이브에서 이제 혼자 오마이걸 랩 메들리로 이제 제가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혼자 준비하는 이제 음악 출연이어서 굉장히 좀 긴장도 많이 긴장도 많이 하고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너무 좋게 좋게 편집을 해주시고 또 멋지신 DJ분과 함께 무대를 꾸릴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. 이제 한 곡은 마쳤는데요. 이제 또 다른 곡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. 그러면 저는 준비하러 가겠습니다. 뿅! 밑에 머리는 그냥 생머리 하면 될 거야. 이거는. 봐요. 이런 느낌.
여러분 이렇게 네가 뭔데 라는 곡까지 완성이 되었는데요. 하, 정말 화끈하게 재밌게 놀다가 온 느낌이에요. 진짜 재밌었고 그리고 우리 크리들이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저는 재밌게 했으니까 크리들도 즐겁게 들어주세요.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